안녕하세요. 국화 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믹스포 프로그램으로 24시간 디지털 시계를 작품에 삽입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도 상당히 쉽고 간단합니다. 먼저 이런 스위스 믹스포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제일 윗줄 메뉴바에서 윈도우를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디폴트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초기화합니다. 다음에는 오른쪽 메뉴의 오른쪽 중반에서 프로퍼리스 패널로 들어가서 무비 프로퍼리스를 클릭합니다. 오늘의 작품 규격은 가로를 600픽셀로 하고 세로를 400픽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합니다. 다음 B 옵션에서 Fit Stage를 클릭해서 스테이지가 바르게 합니다. 다음에는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툴바의 오른쪽에 보면 Import Image가 있죠. 사람 모양의 아이콘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올렸습니다. 오늘은 이 이미지가 주체가 아니고 정지된 사진이나 작품 사진이나 관계없이 오늘은 이 이미지에 디지털 시계를 넣으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초보생들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정지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툴 박스에서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프로퍼리스 패널에서 글자체는 에리얼 그대로 하고 글자체의 크기는 24포인트 정도 하겠습니다. 글자의 컬러는 옐로우 컬러 노란색으로 하고 글자는 볼드체 약간 굵은 채로 하겠습니다. 글자의 배열은 중심 배열 센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시계의 전문 문자로 변환시키겠습니다. 프로퍼리스 패널에서 스테이틱 오른쪽 옆에 아래 방향 삼각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아래 다이나믹을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점선 T를 클릭해서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라는 것은 여기 V가 선명하게 보이면 비활성화이고 이 V자가 흐리게 보이면 활성화된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의 점선 T를 클릭합니다. 그럼 V자가 흐려졌죠. 이렇게 되면 일반 문자가 시계 문자로 변환되어서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계를 문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툴 박스에서 텍스트 툴을 클릭하고 시계를 넣을 장소에 가서 드래그해서 클트를 그립니다. 그러면 아웃라인 패널에서 텍스트라는 목록이 나오죠. 이 목록 위에 커서를 놓고 1초 간격으로 천천히 더블 클릭하면 클트리 나옵니다. 여기에서 TIMEFIELD 타임필드라고 쓰는데 모두 소문자인데 중간에 한 글자 F만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메뉴바로 올라가서 Modify Grouping Group as Movie Clip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이지 왼쪽에 보면 스크립트라는 글자가 있죠. 이것을 클릭해서 스크립트 창을 엽니다. 스크립트 바탕에 커서를 놓습니다. 그리고 시계, 디지털 시계 소스를 PC에 저장해 둔 것을 찾아옵니다. 디지털 시계 소스가 PC에 저장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번 연화릴 소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에 내려가서 시간 소스입니다. 시간 소스 이것을 드래그해서 우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 나옵니다. 그리고 본 바탕에 스크립트 바탕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조금 전에 복사한 것을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레이아웃 씬 1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무비를 해봅니다. 플레이 무비 예, 아래에 예, 24시간 예,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계만 위에 아웃라인에서 보면 무비 그립이죠. 이거 시계입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복사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다른 작품에 올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소리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